춘천은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다세대 주택 건축이 추진되면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주민들은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아파트 단지 안에 원룸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 불편은 물론 조망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는다며 춘천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공터입니다. 분명 아파트 단지 안에 있지만 개인 소유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토지주택공사 소유로 근로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자 개인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20년 가까이 공터였던 6,334제곱미터의 땅에 다가구 주택 지상 2층짜리 한 개동을 짓기 위해 지난해 11월 춘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원룸촌이 들어서자 입주민과 건축주, 춘천시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안에 원룸이 들어서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아파트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해지고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 가치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주민 동의 절차도 없었고 공사기간 소음과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외부인들을 이제 출입을 통제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그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원룸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인과 외부인 차량들이 이제 드나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건축주 측은 660제곱미터를 주차장 부지로 아파트에 제공하고 배수로 조성은 물론 진입도로도 확장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인 데다 허가도 받은 만큼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대한 뭐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최대한 이제 설득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러나 뭐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뭐 사업집자는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그냥 맹지 만들어라 이건데. 주민 반발이 일자 허가를 내준 춘천시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할 때 좀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그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건축주 쪽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지난 9일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 7개동 56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며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